자, 그러면 커팅 연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건 사실 제가 이 캡컷을 할때 아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이는 커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왜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경우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나 영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썸네일 이미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사람들 눈길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글이 좀 되게 많고요. 여기 큼직큼직하게 글씨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좀 큼직하게 글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냥 영상 화면에 한 점만 딱 잡아놓은 거고, 이거는 그냥 뭐 밑에 궁금해 할 만한 초토화게 되게 30분 전에 남도 궁금합니까? 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이렇게 딱 놓고 물음표 한개딱 넣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영상에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이제 이 썸네일 이미지인데 여기에 보이는 이 커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썸네일 이미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놓을까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글자를 좀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텍스트 추가해서 글자를 입력 한번 해볼까요? 먼저 글자체는 나중에 선택하고요. 글자부터 넣어볼게요. 이게 생글전 생글방글이었죠. 생글방글. 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서 다 입력했으면 여기에서 원하는 글자체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스타일에서 원하는 게 아무래도 제목이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일 만한 글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됐고, 그 다음에 크기도 키워줄 수 있겠죠. 두 손가락으로 다 키워서, 이런 식으로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집 효과에서 또 아예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이거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좀 보시면, 이 정도면 될까요? 다른 것들 특별하게 또 들어갔고 캔버스 좀 정해놓고 다른 것도 안 넣어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로 다 해서 글자 크기가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완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빠져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저장이라고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눌러서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게이 썸네일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썸네일 이미지는 이 영상 내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상을 이렇게 목록으로 다 보여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영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앞서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제 이름은 신강균이고요. 호는 순한글로 해서 걸친입니다. 자, 이분 성함이 걸침 신강균 선생님이랍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여기 넣어준 것도 괜찮겠죠. 여기서 텍스트 눌러서 뷰 바꿔서 걸침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약간 큰것 같죠? 좀 작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쭉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쓰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두 줄로 들어가고 한 줄로다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아예 얘를 이렇게 전체를 다한 줄로 이렇게 해서 놓고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그대로 이 자리에 딱 놓여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끝까지 다 들어갔죠? 네,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는 다 들어갔고요.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쭉 가다 보니까 제가 이분한테 15년 정도 해서 현재는 초대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작품 소개거든요. 그럼 여기서 텍스트 추가를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완료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내리고요. 그리고 얘도 역시 아니면 작가의 입장에서 보는 이런 요거는 저 부분일 겁니다, 아마. 현대 나올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냐. 작전 미상에 그래서 그래서 글씨가 좋아서 했고, 현대사회체는 아시다시피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스럽고 호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목에서 굵고 얇고 무겁고 가늘고 이런 것들이 좀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 쪽에서 보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킬리냐, 요쯤인데. 상업적인 것이 좀 무겁고 가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걸 물어본 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를 분할을 시킬게요. 네, 똑같은 거 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분할시킨 다음에 이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현대. 해서 프로필까지 넣었습니다. 근데 글자 좀 잘려서 잘안 보이네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이렇게 뭐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도 아래로다가 내린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얘도 살짝 밀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글씨보다는 좀더 활달하게 살아있는 그러면 요쯤 끝날 것 같고요. 아, 좀 길게 늘려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서예에 대해서 묻는, 이 전시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럼 또 역시 분할한 다음에 위에 쭉 길게 늘려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료 눌러놓고 5년째 운영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렇죠. 간간이들 각자 개인전이나 또는 이렇게 뭐 예술전당에서 이제 했지만,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한 거는 저번에 아주 처음입니다. 그럼 이 생근회는 실질적으로 모임이 되고 오래된 모임이신가요? 생근회 모임 자체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모임은 되게 오래된 그렇죠. 모임이죠. 상당히 오래됐죠. 서로들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고, 서로들 글씨를 이제 봐주면서 서로들 이제 어떤 응원도 해주고 또 이제 코멘트도 해주고 이제 그런 모임입니다. 회원이 한 30명 정도? 정기적으로 따로 모임도 가지시고. 그럼요. 그럼 이 전시회는 언제까지? 요번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17일, 18일, 19일인가요? 19일까지. 예, 19일까지. 2020년 네. 10월 19일까지. 예, 예. 네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 장면 전환이 전부 다 그냥 하나로다가 되어 있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정면 전환 좀 넣어보겠습니다. 예, 선택해주고.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블러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걸 넣죠. 뭐 예, 이것저것 괜히 효과 다양하게 넣어주는 것도 여기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약간 이 무난하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다 똑같은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전체 적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전체 적용을 안 누르고 하나하나 눌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게 중간중간에 잘랐죠. 인터뷰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만 전체 적용할 때 이런 데까지 같이 먹게 되거든요. 여기 한 군데에다가 한번 제가 블러 한번 넣어줘 볼까요? 장면 전환.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보시면. 와 가까울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 작전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또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네, 효과는 없음으로다가 빼주겠습니다. 이 한 영상에서 잘라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지금 이게 영상 하나가 길이가 좀 여기 앞에 인트로 부분의 길이가 한 6초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캡컷에서는 이 사진 한 장당 3초가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략 앞에 한 6초 뒤에는 3초 정도 되는 길이에 짤막한 오디오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디오 눌러서 사운드에서는 사실 그렇게 짧은 음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넣어줄게. 글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짧은 것들이 없을 것 같고 한번 이 편집 효과에서 한번 볼게요. 환호성과 박수 이런 것들도 괜찮긴 하겠네요. 아니면 BGM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한번 넣어줄까요? 자, 네. 들어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도 괜찮은 것 같죠? 자, 그 다음 맨 뒤에서 또 여기다가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또 역시 편집 효과에서 이번에는 더 짧은 게 이거보다 짧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겠네요. 자,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은 다 끝났죠. 사실 이제 이 기능들을 익히기 위해서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집하는 과정을 알려드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화면도 꾸몄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실제 영상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한 작업들만 넣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효과를 넣어줬다. 가능,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소개하는 동안에 중간에 뭐 실제 작품 사진을 화면에 크게 띄운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오버레이, 뭐 PIP 추가 이런 걸로다가 인해서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다 추가를 해준다던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뭐 크기 조절을 해주고 뭐 위치 조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화면 중간중간에 뭐 스티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재미있는 스티커들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와우 뭐 이런 느낌들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준다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꼭적인 것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글씨를 자유스럽게 하는데 상업적인 것이 이런 것들도 예, 필요하다면 넣어줄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는 영상을 내보내는 것만 남았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여기 영상의 크기고요. 이게 내보내기 버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크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해상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블러를 이용을 할 때는 제가 1080K로 다 작업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080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속도는 기본값으로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버튼 누르게 되면 내보내는 언중하고 나오죠. 이게 내보내는 과정에서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블러처럼 이 화면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비두고 있으셔야 되고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걸 선택하시게 되면 예, 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안 되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예, 상단에 있는 이 완료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자, 그러면 빠져나가서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보시면 이건 수요일까지입니다. 네. 17일, 18일, 19일인가요? 예, 19일까지. 네. 10월 19일까지.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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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이제 완성된 영상은 지난번에 블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 말미에 예,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쭉 감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에 올리건 또는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올리건 아니 또는 카카오톡 통해서 공유를 하건 영상을 만드실 때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만 가지고도 아주 까다롭지 않은 수준의 영상 편집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컴퓨터를 이제 유한으로 좀 보실 텐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쩌면 이 컴퓨터로다가 무언가를 하는 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진도 동영상도 스마트폰으로 찍은데 그걸 굳이 컴퓨터로 옮겨서 영상 편집할 일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컴퓨터로 다 작업하는 경우와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는 거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면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주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한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이 영상을 좀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좀 까다롭게 영상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지금 이 전통사회 TV 채널에 이 영상을 올린다라고 지금 장담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채널은 제가 운영하고 있지만 전 일종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영상 올리기 전에 보여드리고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좀 올려야 될 텐데 예, 어쨌든 그렇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컴퓨터로다가 작업을 한 경우는 이거하고 뭔가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컴퓨터로다가 영상 편집하는 거 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 컴퓨터로도 옮기는 방법 또는 다른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일 관리해주고 이 미디어 컨텐츠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영상 강의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방법이 되게 어렵지 않고 쉽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 녹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형 모델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 한 2, 3년, 3, 4년 전부터 나온 스마트폰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면 녹화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특히나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꽤잘 관리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다 만들어진 영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제 이름은 신강균이고요. 호는 순한글로 해서 걸침입니다. 여러 군데 하여튼 다방면에 걸친다고 해서 예, 걸침으로 해서 뭐 시서화 뭐 여러 가지 해서 걸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현대사회를 한 15년 정도 해서 현재는 초대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하는 이 작품. 작품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어느 좋은 글귀에서 제가 한번 따온 걸 현대서예체로 한번 쓴 겁니다. 굳이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천재, 우리들은 천재의 작품에서, 그죠? 우리가 거절한 생각을 발견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짧게 뜻을 좀 해석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시한다. 왜?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천재 저기 있는데 내가 거절했던 것이 천재 작품을 반했다고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가지 말고 항상 이렇게 살려서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살리면은 얼마나 천재와 가까울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작자 미장에 그래서, 그래서 글씨가 좋아서 했고, 현대서예체는 아시다시피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스럽고 호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목에서 굵고 얇고 무겁고 가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죠. 사실 제가 칼리그래피 궁금했던 거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즘에는 캘리그래피라는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캘리그래피도 현대사회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는데 캘리그래피는 약간의 그 상업적인 것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글씨를 자유스럽게 하는데 상업적인 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봤을 때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미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어떨 땐 가독 관점이 관점이 좀 다르죠. 접점은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 쪽에서 보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캘리냐, 아니면 작가 입장에서 보는 이런 현대사회냐, 그런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전시회에 대한 건 여쭤볼게요. 전시회 이름이 생글 방글. 생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이제 모임이 이제 생글회인데 모임이. 근데 글씨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서예도 이제 많고요. 근데 저희들은 좀 너무 한 군데 매여 있는 이제 그런 글씨보다는 좀더 활달하게 살아있는 좀 호방한 이제 그런 글씨와 그림을 지금 추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날생자 그런 생글 살아있는 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싱글 벙글에서 웃는 모습.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하면서 어떤 글씨 써야 된다는 그런 억압적인 이런 것보다는 하면서 흥과 일탈과 이런 마음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상당히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고 또 전혀 똑같은 작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써도 전부 다 다른 글씨가 나와요. 이 세상에는 없는 글씨들이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싱글벙글에서 생글방글로 해서 이름을 지었죠. 이번이 1회 처음입니다. 그러면 생글회는 어떻게 해서 모이게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담헌 선생님이라고 담헌, 전명 전자 명자 옥자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이쪽 계통에서는 아주 독보적이신 분입니다. 한자호가 이제 담헌이고, 그 다음에 한글호가 멍입니다. 멍. 멍? 예. 멍 때린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네. 그 속에 모든 우주가 담겨 있는 네. 아주 독특하신 분인데, 그분 밑에서 좀 예술의 전당구, 거기에 이제 서예반에서 지금 15년째 운영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모여서 작품을 하시는 그렇죠. 예, 예. 간간이들 이렇게 각자 개인전이나 또는 이렇게 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했지만,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한 거는 이번에 아주 처음입니다. 예, 예, 예. 그럼 이 생글회는 실질적으로 모임이 되게 오래된 모임이지만요. 네? 생글회 모임 자체는 예.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네. 모임은 되게 오래된 모임이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래됐죠. 예, 예. 서로들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고 예. 서로들 글씨를 이제 봐주면서 예, 서로들 이제 어떤 응원도 해주고 네. 또 이제 코멘트도 해주고 이제 그런 모임입니다. 그 회원은 모두 몇 분이나? 회원이 한 30명 정도? 30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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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그러면 정기적으로 따로 모임도 가지시고? 그럼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전시회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요번 수요일까지입니다. 예. 오늘 17일, 18일, 19일인가요? 19일까지. 예, 19일까지. 2022년 네. 10월 19일까지.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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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